네, 오늘부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40일 동안 여야의 예산 전쟁이 펼쳐지는데 이 시작 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히자 새누리당은 정치 쟁점과 예산을 연계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정부 사업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차은택 감독이 관여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미르재단이 관여한 대외원조 K밀 사업 등에 한 푼도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스며들어 있는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용들을 모두 찾아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를 정치 공세와 연계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해 정쟁을 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국가 예산을 다뤄보지도 않고 보복부터 얘기를 합니까? 여야가 타협을 하고 예산을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송민순 해고록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세는 이어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모든 증거가 문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라면 이를 부인하는 피의자는 당장 구속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사악한 종북 공세에 끝까지 맞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